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집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메시지에서 이 무지개는 언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언약의 천사. 예,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펴놓았다 돼 있죠. 예, 아멘. 펴놓은 작은 책. 그러면은 펴졌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닫혀 있었던 거죠. 닫혀 있었는데 10장에서는 펴져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 5장으로 가면은 이 책은 닫혀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으로 가보면은 5장 1절 보시죠. 또 내가 보면 왕계의 아저씨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일곱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이건 뭐예요? 딱, 예, 인봉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봉해져 있는 겁니다. 봉해져 있었는데, 10장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열렸어요.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책 안에 뭐가 있는지를 펼쳐지면은 볼수 있는 거죠. 펼쳐가지고는 손에 들고, 오른발은 땅,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열어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러죠. 예.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지금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사자가 밀림에서 부르짖는 것은 왕이에요, 여러분. 왕. 예. 밀림의 왕 사자죠. 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며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와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일곱 천둥. 이것이 봉인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본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리니와.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일곱 교회 시대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다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뭐야? 위로 올라오라. 올라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 땅에서 보니까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올라와서 보니까 땅으로 보니까 일곱 교회 시대가 다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7절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그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이 말입니다. 전파하는 그날에 그날들 곧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메시지를 증가할 때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 봉인되어 있는 이 책이 열려서 그렇죠? 일곱 천둥으로 소리를 통해서 그것이 발할 때에 그 언제 일곱째 천사 일곱째 천사가 일곱 천둥을 발하는 것을 나타낸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 일곱째 천사의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예.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곧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어떤 신비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신비. 예. 그분께서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다 계시되어서 열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건 계시가 그건 왜요? 그건 비밀이 끝난다는 겁니다. 비밀이 끝난다는 것은 계시가 끝난다는 거죠. 예, 모든 계시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다 예, 우리 시대에 와서 끝을 맺는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요한계시록 10장 6절 보면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니라 해놨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의 시간이 마지막 지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불후의 행진님은 1933년도에 예, 1933년도에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 교회시대 강의 여러분 마지막 예, 라우디게 교회시대에 보면은 일곱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다섯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과학의 흑여간 발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가 지금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저희가 예, 지금 얘기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께 우리 주위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뭐예요? 어느 지금 회사, 아주 유명한 전기 회사입니다. 원격 조종으로 가는 전기 회사에서, 호출이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스마트 호출, 호출을 하면은, 차가 내가 있는 곳에 그냥 오고, 그리고 내가 어느 다른 곳에 있으면 차를 호출할 수 있고, 예, 나를 태워서 차가 원하는 대로 데려갈 수 있고, 주차도 시키고, 주차장에 있는 것을 데려올 수도 있고, 예, 그게 지금, 예, 그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어서, 예, 지금 발표가 되었다. 지금 뉴스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1961년도 예, 설교한 내용입니다. 프로메인님 그 가운데 설교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미 다 봤어요. 이미 다본 내용들인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또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같이 나누고자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61년도 8월 6일입니다. 61년도 지금 설교입니다. 과학이 엄청난 발달을 이룰 것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운전대. 운전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차를 운전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운전대가 필요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예, 운전대가 필요 없을 때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차가, 예, 달걀 모양으로 계속 나갈 것이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차가 진화되어서 뭐예요? 동글동글하게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엔타임까지. 예, 엔타임까지. 그 말세이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차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동그랗게. 동그랗게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예, 더, 앞으로 더 동글동글하게 될 겁니다. 예, 더 동그랗게. 그리고 차 안에서는 미국의 식구들이 같이 타고 있는데 아주 넓은 길이다. 다른 메시지에 보면은, 일곱 교시대 강의에 보면은, 여기서 하이웨이다. 예, 고속도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차 안에서 가족들이, 예, 핸들 방향에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핸들 방향에서 뒤를 돌아가지고 예, 뒤를 돌아서 그 가족들이 둥그랗게 이렇게 앉은 거죠. 예, 그들이 앉아서 게임을 하고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불후의 행진이 뭐예요? 환상 가운데서 고속도로에서 뭐예요? 예, 어느 회사 차가 예, 아주 원격 조종을 하는 차가 예, 달리고 있고 그 안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차 안에는 운전대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레이더에 있어요. 레이더에서 원격 조종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컨트롤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원격 조종으로, GPS에서 원격 조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원격 조종으로 가고 있고, 핸들을 통해서 뭐 운전할 필요도 없고 가족들은 안에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 있고 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고는 그 폰에 예, you dial your phone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이얼을 돌리겠지만 지금 우리 폰은 뭐예요? 이게 셀폰이죠. 예, 홈과 같은 것에서 다이얼을 돌리듯이 해가지고 세팅을 시켜놓으면은 세트를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휴대폰이죠. 세팅. 예. 그 당시에 61년도 폰은 돌리는 폰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렇게. 근데 폰에다가 세팅을 해놓는다는 것은 이런 돌리는 이런 전화기가 아니에요. 폰에다가 세팅을 해놓으면은
Just set your dial like this.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팅을 해놓으면은, 예, 그 차는 여러분이, 예, 여러분을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뉴스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 원하는 데 데려다 주고, 예.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차가 오고, 예, 맞습니까? 네. 그리고 차들을 차선에 맞춰주니까 딱 간격에 의해서 매그넷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승의 간격에 의해서 차들이 예, 서로 예, 간격을 맞추고 가기 때문에 이 전부 컨트롤 받는 거예요, 차가. 자기의 그런 의지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의지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GPS에 의해서 차가 여기 있는 차, 옆에 있는 차들이 다 뭐예요? 속도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예요? 예, 차가 예,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충돌할 수 없이 그 차가 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서로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맞춰서 가는 거죠, 여러분. 예. 그 다음 또 다른 메시지에 보면은 이 차가 완전한 모습으로 차가 갈 것이고, 과학의 그런 발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과학의 발달은 차의 발전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 차가 얼마나 발전했나, 그런 걸 보려면은 우리 지금 현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차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나 하는 것을 보면은 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차가 위에는 글래스 탑카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위로 돼서 차가 플라스틱 네. 일곱 계시대 강의에 보면은 예. 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유리로 된 예. 그런 위에는 차 위에는 완전히 다 유리로 돼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뭐래요? 그 차들이 여러분 보면은 예.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늘을 보고 있고, 예, 1961년도에 예, 설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남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성취되고 있다. 예. 그 다음 환상 가운데 보면은 여성들이 어마어마한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성들은 남자 옷을 입고, 남자 여성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날 것이고, 짧은 옷을 입고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멘. 예, 동일한 상황입니다. 점점점 더, 예, 점점점 더 짧은 옷으로 갈 것이고, 나중에는 아랫도리에 완전히 뭐 짧은, 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예, 1961년도에 지금 얘기입니다. 예, 성경. 지금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 땅이 지금 미국에서 여성의 엄청난 위대한 여성이 올라올 것인데, 그건 여성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또 그래서 우리는 눈여겨 지켜봐야 되고 보라색 옷을 입고 있을 것이고 로얄 퍼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예.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눈을 뜨고 예, 눈을 뜨고 우리가 지켜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성취되고 있고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아멘, 아멘. 예. 요한계시록 지금 10장에서 봤는데 말이죠. 예, 10장에서 이 책은 구속의 책이다 얘기해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걸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과학의 획기한 발달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엄청난 타락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되돌리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되돌려서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면은 구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속. 예.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원은 뭐예요?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서 뭐예요? 가나안 땅 안으로 넣고 원래 주인의 소유 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게 뭐예요? 값을 주고 사서 주인이 다시 데려가는 것이 뭐예요? 구속입니다. 네.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주인에게 다시 데려가는 거다. 이 말이죠. 원주인에게.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네, 이런 메시지로 지금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를 보내셔서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음성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는 이책 안에 뭐가 있는지 많은, 뭐예요, 추측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뭐예요, 이 책이 열리면은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구속의 책의 일부분이구나, 하는 아멘.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이 너무나 기뻐 큰 소리를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구속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지금 이 구속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요한과 같이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은 희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희자를 썼죠. 기쁠 희자. 정말 행복할 해다 이 말이죠. 다시 해방되는 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해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이 이루어지는 해죠. 구약에 있어서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레위기 25장 보면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보겠습니다. 네, 일곱 인에 대한 말씀 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23절 보면 이 구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땅은 25장 23절. 땅은 영원히 팔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그러니까 땅은 절대로 팔수 없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땅은 내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내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여기서 내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무르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이 무르는 것, 이 무른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이 뭐야 땅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면은 그판 물건이 내 것인데 내가 다시 뭐예요? 돈을 두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게 무르는 겁니다. 네,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거기 보면은 영어로 redemption 이렇게 해놨죠. redemption. 네,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는 힘들어 가지고 땅을 팔았어요. 그의 친족이 와서 그것을 물으려거든.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살려면은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즉 구속할 것이요, 다시 사올 것이요 이 말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물을 힘이 없거든. 그는 그것을 판 횟수를 세어 자기가 그것을 판 사람에게 그 남은 값을 돌려주고 자기가 자기 소유로, 자기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 28절 보면은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로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다시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희년이 나오죠. 희년, 주블리, 영어로 보면 주블리입니다. 희년이 이르기까지 그것을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리니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뭐예요? 50년입니다. 희년이. 50년이 되면은 땅은 반드시 뭐예요?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희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50년이죠. 예. 7 안식년. 예. 안식년이 7번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게 뭐라냐면 그다음 해가 50년인데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은 50년이고 그건 곧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 우리에게는 오순절.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죠.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뭐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와 동일한 겁니다. 예. 50년. 그래서 희년이라 그러는데 이 희년에 나팔을 불면은 이게 뭐 순양의 나팔이 뿔로 만들어진 거죠. 뿔로 만들어진 그 나팔을 불면은 그때는 뭐예요? 종으로 팔려갔던 자도 그러죠. 그다음에 땅이 팔린 것도 뭐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이 종은 뭐예요? 다시 원래 자기 뭐예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 주신 거죠. 종살이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신 거다. 예. 그래서 땅은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가지 않냐고 다시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언제? 희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희년을 주셔서 영적 희년이죠, 우리에게는. 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날 동일한 그런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구속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에는 다내 것이다.
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을 주고 돈을 주고 사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 주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죠. 아멘. 아멘. 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학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든 은이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도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인은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그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의 소유입니다. 왕이 인을 딱 치면 이건 뭐예요? 왕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딱 치면은 뭐 우리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인을 쳤다고 하면은 예. 이 인은 바로 소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좀 보증도 되는 거예요. 보증도 되고 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항례하나님의 왕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보장을 받는 거죠. 아멘. 보증 수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갔다고 하는 뭐예요? 우리의 소유가 넘어간 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고. 아멘.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가져갈 수 없고 기니이 되면은 다시 원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원래. 그렇죠? 동일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의 것에 바쳐야 된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맞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예, 재물도 마찬가지고. 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주인에게 맡겨주고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뭐예요? 맡기는 겁니다. 재산을 맡겠다. 예.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곧 여행길을 떠납니다. 각각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따라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예, 달란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 주인이 따라서 다른 겁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달란트를 받아야 할 사람 같은데요. 근데 뭐예요? 1달란트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주인이 다를 줄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벌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벌었다 해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누구의 돈이라고요? 주인의 돈이다.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두 종들은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해서 만들고 또더 만들고 더 벌었는데 예,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묻은 거예요.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때가 되면 주님 계산을 하시겠죠? 예.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뭐예요? 5달란트를 벌은 걸더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예, 그것을 예, 장사를 해서 더 남기면은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큰, 예, 우리의 상입니다. 아멘. 이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이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그러니까 이 종들은 뭐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소임을 다해서 부지런히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이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고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더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아 갖다가 묻어버려야지 이거 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5달란트를 남기든 2달란트를 남기든 우리 주인은 똑같이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 2달란트 벌었다고 야 너는 2달란트 벌었으니까 너는 적게 칭찬할게 그게 아니라 똑같이 뭐라고요? 선하고 신실한 종이다 하고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 생각이죠. 네. 자기 생각으로 네.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26절 주인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내 돈이다 해놨습니다. 주인이 내 돈을 돈 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죠? 은행에 맡기면은 돈 꾸는 자에게 그죠? 바꾸는 자에게 맡기면은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넣을 텐데 땅에다가 묻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즉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니라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선한 종이 될수 있고 악한 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땅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의 상속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받는 뭐예요? 상속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고 태어난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걸 잘 간직을 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뭐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내드려야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 네. 이 땅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말씀도 맡기신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이 원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능력에 따라 나누어졌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나눠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신실한 종이 될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악한 종이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신실한 종으로 계속해서 예,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책이 지금 닫혀져 있다 해놨는데 닫혀져 있는 이 책이 예, 요한계시록 5장에서 10장에서는 뭐예요? 열려 있는 책이 된 거죠. 구속의 책인데 이 구속의 책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예요? 있는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그 구속의 책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줘서, 즉, 봉인해 놓은 것을 뗀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봉인해 놓은 것을 그동안에 첫 교회 시대부터 해서
전체 교회 시대에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그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일곱째 천사를 통해서 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것에 지금 뭐야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노아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예, 끌려가게 해가지고 노예 생활 가운데 7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신 거죠.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와 세상 것에 의해서 뭐예요? 세상 것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 같이. 아멘.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포로되고 종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시키신 바로 뭐예요? 신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곱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년의 나팔을 불게 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택감받은 종이라면은 그 신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 봉인된 것이 열렸을 때에. 아멘. 예. 인봉된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서도 우리가 봉인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봉인된 책 그것이 어떻게 열리는가? 예, 열리는 걸 보면은 예레미야서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서 32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6절 보면은 여기 이게 일곱 교회 일곱 인의 계시의 내용도 나옵니다. 네. 네. 예레미야서 32장 6절 보면 또 예레미야가 이르기를 이 지금 이때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잡혀가기 직전에 또 예레미야가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너는 너를 위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물을 권리가 내게 있냐. 물은다 돼 있죠. 여기도 구속한다 이 뜻입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 권리가 내게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사라 하리라 하시더니 예레미야에게 예 친족만이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은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은 친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친족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뭐예요? 친족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에 대한 예표예요. 예. 8절 주의 말씀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들에 있는 내게 와서 이르되 원하건대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상속할 권리가 내게 있고 물을 권리도 내게 있나니 구속할 권리가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를 위하여 그것을 사라 하니라. 이에 내가 이것을 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죠. 지금 이 선지자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내가 이걸 사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물어야 되는구나.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 곧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면서 그에게 돈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쓰며 봉인을 하고 딱 봉인을 해놓은 거죠. 예, 그 안에 이미 뭐예요? 내가 권리를 거기에 뭐예요? 은 17세겔을 주고 그만큼 값을 치르고 내가 구속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근데 이 땅이 지금 뭐예요? 곧 뭐예요? 바벨론으로 지금 다 뭐예요? 지금 빼앗길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빼앗기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그 밭을 사게 하였던 거죠. 구속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 증서를 쓰며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며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니라. 이처럼 내가 구매 증서 곧 법과 관례대로 봉인한 것과 공개한 것을 가져다가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 앞에서 구매 장부를 쓴 증인들 눈앞과 감옥들에 앉은 모든 유대인 앞에서 그 구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내가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 증서들 곧 봉인한 이 구매 증서와 공개한 이 증서를 다 가져다가 어디에다 담아라고 하면은
질그릇에 담아 그것들이 여러 날 동안 있게 하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다시 소유하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32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예레미야 이제 이 지금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뭐예요? 예, 유다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이 땅을 뭐예요? 포로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 땅을 자기의 땅으로 구속되어 이 땅을 자기의 땅으로 빼앗아갈 참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을 뭐예요? 이미 너는 이 땅을 너의 것이니까 이미 돈을 주고 사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걸 봉인을 해놓고 그리고는 어디에다가 감수해라 하는 걸 했습니다. 질그릇 속에다가 넣어놔라. 때가 되면은 다시 이 땅을 가와서 뭐예요? 소유하게 될 것이다. 다시 소유한다 이렇게 해놨죠. 네, 땅을 다시 가져올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바벨론이 와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을 다 아무리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몇 년이 흐르면은 70년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네. 완전한 때가 흐르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때가 돼서 뭐예요? 다시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와서 그 질그릇을 열면은 깨어서 열면은 뭐예요? 그 안에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다? 예레미야 땅이다. 하는 걸 뭐예요? 입증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멘. 때가 되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우리의 뭐예요? 친족이 되어서, 예, 친족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뭐예요? 육체 안에,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그 안에다 넣으신 거죠, 여러분. 이 땅은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보면은 엄청난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이 다시 가보면은, 네. 10장 2절 보면은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이렇게 해놨죠.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천사가 손에 들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인이 지금 이 책은 구속의 책인데 구속의 책이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원주인에게 지금 다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책이. 그리고 그 책이 뭐예요? 열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 봉인된 때인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아까 봉인돼 있었잖아요. 예, 예레미야도 그 가운데서 자기가 뭐 그걸 샀다고 하는 증서를 뭐예요? 예, 봉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질그릇 속에 넣어놨다 이렇게 해놨죠. 이 땅에 대한 모든 요한 7인의 계시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 대한 모든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어디다가? 예, 봉인을 해놓고, 일곱 인으로 봉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닫아놨던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70년이 될 때까지 항아리 속에, 뭐 질그릇 안에다가, 질그릇 안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질그릇은 때가 되면은, 여기 말씀 보면은, 예, 우리가 함께 돌아갈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뭐예요? 다시 원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돌아갈 건데 원래의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예, 원 주인이 원 소유를 가지고 그 소유는 이 땅과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가? 하나님께 있거든. 그 하나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줬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줬는데 이 믿는 자에게 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성경 안에 있잖아요, 지금. 예, 성경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입증시켜 놔놓고 딱 닫아놨다는 거죠, 여러분. 닫아놓고 수세기 동안 닫아놓고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뭐예요? 그분이 직접 가지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지금 뭐예요? 예, 하늘에서 자기 자신이 예, 나타나셔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 10장 여기 말씀 보면은 열었다 해놨습니다. 펼쳐놨죠. 이 펼쳐가지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고
이 땅에 서 있는 천사에게, 누구에게? 일곱째 천사에게 건네줬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멘. 아. 언제? 1963년도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7절 보면은 하나님의 신비가 봉해져 있던 그 신비가 뭐예요? 밝히 선자를 통해서 밝히 드러낸 것 같이 뭐예요? 그 신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완전히 다 계시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비밀이 구속의 계획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뭐예요? 계시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이 땅은 우리 주님께서 이 일곱 인의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이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양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어마어마한 양도, 예, 구속의 소유권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에 나와갖고, 그러죠. 예. 선지자를 통해서, 일곱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그 다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이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은호와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선지자의 책, 일곱째 천사에게 전달되었던,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아멘. 많은 백성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시 우리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다섯 달란트 맡은 자도 있고, 두 달란트 맡은 자도 있고, 한 달란트 맡은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나 이거 그냥 저 증거인데, 예. 땅에다 묻어야지. 신실한 종이 아니죠. 예. 다섯 달란트 받든, 두 달란트 받든, 한 달란트 받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장사를 하여, 예, 계속해서 남기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야만이 뭐예요? 신실한 종이다. 하고 주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받을 상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정말, 예, 주님께서, 예,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예, 정말 음성을, 일곱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 아멘. 예, 기도합니다.